할아버지의 옷장 속에는 유서와 함께 장수 행복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. 마지막을 자연장으로 치러달라고, 할아버지 당신 위에 꼭 나무를 심어달라고. 장례식은 검소하지만 따뜻하게 치렀습니다.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 살아생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또 웃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분명 허례허식 없는 이런 따뜻한 장례식을 원하셨을 겁니다.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갈 때 차려입으시던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. 제 결혼식 때도 이 옷을 입으셨는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. 화장을 마치고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로 향했습니다. 그 마을 맞은편 산에는 저희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. 밤이면 무서워서 옆마을로 빙 돌아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. 그랬던 가족 묘지가 이제는 숲이 되었습니다. 괜시리 무서웠던 봉분들 대신 커다란 나무들이 줄을 맞춰 가지런히 심겨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나무가 되었습니다. 할아버지, 저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. 또 봬요. 안녕.